잡지 이름이 가십년대잖아요. 뭐요? 가십은 하나도 남김없이 거짓말이라는 거요? 그럼 보자. 뉴스는 하나도 남김없이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냐고? 진짜 뉴스랑 가십을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은 뉴스 아닙니다, 며느리. 차별을 한 건가 내가? 어쨌든 용서할 수 없는 건 오토로야, 오토로. 망가트릴 계획을 세웠다. 스캔들이 뭐지요? 아이고, 얘도 참 별꼴이야. 스캔들도 몰라. 나 참 요즘 중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아이고. 아니, 그 스캔들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오토로는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지. 자유의 제가 붙인 거다. 오토 씨가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뭐 아까부터 듣자하니 증거 시끄럽네. 으유. 너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어?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 묻겠는데, 오토로가 이사오한테 나쁜 짓을 안 했다는 증거는 있냐? 어? 증거가 있다. 증거는 없는데 사실. 순순히 사 증거가 딱히 없어. 증거는 없습니다. 거봐, 괜찮아. 말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줌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요. 일 났구만. 뭐 그랬었는데. 누가 나서겠어? 나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주겠다 이거요. 그 발칙한 여자가 이사오 대기실에서 나오면 붙들고서 처절한 응징을 하려고. 처절한 응징? 온몸에 나쁠 것 같으니 빔을 온몸에 먹여주는 거지. 바로 이렇게! 그만 두세요! 뭐 결국 그 여자는 나오질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정보라고? 다 아는 정보가 아니라? 잠깐만요! 뭐야, 아줌마는 바쁘다구. 누구도 모르는 그 극비 정보 어떻게 아줌마가 알고 있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아줌마는 프로니까. 비밀이야. 그런 눈으로 본다고 해서 가르쳐줄 것 같아? 아줌마가 그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을까? 잘겠죠. 더 추구해봅시다. 누구지? 그 나츠비. 그 아줌마가 어디에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말할 때까지 돌려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크. 이봐, 뭐하고 있어, 루기 오빠. 오빠 차례라고. 무슨 뜻인가? 멋들어지게 처리해줘, 아줌마를 위해서. 할 수 없고. 이인다. 정보 따윈 어디서든 들어온다. 신인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지. 그런 건 망상이라고 하는 거라고.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구나. 이 신문은 의미가 없겠군요. 아줌마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것에 입증할 증거는 없을까? 결코 아닌 소문 이야기로군요. 하지만 방심은 안 돼요. 의뢰인 인상이 나빠질지도 몰라요. 딱히 무슨 일을 증거 같지는 않아. 그래도 뭔가 수상한 거. 그건 그래. 그 부분을 추궁해보자. 법정 들어봅시다. 나츠비 관련된 거라면 사진기밖에 없는데. 그렇지. 피해자 가십대상 인물 키스... 파일을 하면 안 돼? 인물 파일? 그 앞에서? 누구한테 얻었느냐. 도둑받았다. 이걸 누구 얘가 훔친 거 아니야? 얘가 훔쳤다고? 어, 도둑받은 거잖아. 이 아줌마가? 어. 그걸 어디다 지시했군요? 이사로 캔들에 빠지면 훔쳐서 안에서 봤겠지. 아, 주워가지고? 어. 비상. 저 마지막에다가 아까 한번 추궁해서 증거를 제시해봅시다. 해보죠. 어. 여기서 추궁을 해야지. 아까 증거 제시해서 카메라를 제시해봅시다. 카메라. 여기서 깜짝 놀라가 보니까 어, 뭔가 있어.
그 기자 성격서 그렇게 공짜로 주고 같진 않거든. 증거를 제시한다. 누구누구는 그 극비 정보 그것을 어떻게 직인이 알고 있었는지. 뭐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눈빛. 증인! 당신은 이걸로 정보를 알게 될 겁니다. 자칭 저널리스트 오사기의 나치미씨. 어, 그 소란스러운 아가씨 말이군요. 그녀의 메모가 사건 당일 분실되었습니다. 어? 분실? 그녀의 메모에는 그녀의 망, 아니 상상이 적혀있었죠. 최자 카미아 키료의 관계에 대해서. 뭐요? 망상이라고? 아, 아니요. 상상입니다. 그럼 말이요. 이 종이 조각 아무 의미도 없었단 말이요? 아, 그 메모! 이런... 이건 다 다른 거요. 뭐랄까, 이건 아주 마의 극비 저녁반찬 뭐 그런 거요. 그럼 역시 당신은 나침씨의 메모를 믿고서. 하지만은 이사오의 열성팬이라고. 그 더부룩한 머리에 파렴치한 여자가 도로에 뭐야! 라고 아주 신이 나서 뛰어다니길래 살짝 무엇을 써놨나 체크했을 뿐이지 뭐. 도둑지지네. 믿어줘! 룰기 오빠. 그저 소녀의 장난기가 발동을 했다 뭐 이런 거지 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건 이 종이 쪼가리 뿐이란 말이야. 그 아양 떠는 모습 그만두시지. 뭐 메모 한 장 정도야 너그럽게 맞읍시다. 아줌마도 꽤나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받으니까 더 압박하자. 압박합시다. 여기서 회복시키면 안 되지. 절제적인 타격을 가해주자. 정인! 남의 것을 훔친 건 그 메모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훔치다니! 사람을 뭘로 들었어? 사람 말을, 어? 휴지통에 버리는 수고를 털어줬을 뿐이야. 아줌마!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또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회적 신용을. 에휴. 증인! 당신이 훔친 건 메모뿐만이 아닐 겁니다. 카메라도 훔쳤겠죠. 아줌마! 그 메모 카메라 케이스에 들어있었을 텐데요? 그 카메라? 어제 나침씨가 소란을 피웠었죠. 정가 200만원짜리 카메라가 사라졌다고. 설마 증인! 멋이야. 메모가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카메라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들켰으니 할 수가 없구만. 뭐 내가 찾는 카메라가 이거 말이야? 아! 뭐여?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아줌마도 인간이란 말이여! 밥도 먹고 사랑도 하고 어? 남의 물건에 손도 살짝 대고 어? 아니 그건 좀 아닌데요. 아줌마 그 여자 명함을 봤었지 그랬더니 직접스러운 연애 카메라맨이라고 써있지 뭐여? 어떤 사진을 찍었을지 뻔할 뻔짜 아니여. 뭐 프로 경비원으로서 몰수했을 따름이야 극비로. 걱정당당간 당장 그 카메라를 체크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오호... 뭐가 있었을까? 이 출경사 어떻습니까? 사건과 관계있을 법한 사진은 딱 한 장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오... 이것은 도도사면! 거봐이 그 아줌마가 말한대로, 어? 말한대로지! 자, 내가 본 그대로라고! 이것으로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음을 정황 명확해졌습니다. 나침의 사진. 어떤가요 미츠기 검사? 사진 속 인물이 비고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오토루씨는 조사에서 분명히 증언한 바가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의상은 벗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역시 이 도도사면은 이라. 비건이라는 거지. 두원을 쓸 수도 있지. 아무래도 이것으로 증거를 완전히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인?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사진을 절차적인 증거로 인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저 사진이 진짜라면 이제 테러가 없어. 하지만 섣불리 이의를 제기했다가 그것도 끝장이다. 드레스한테 해답은 단 하나. 나치비가 저 이 사진을 중대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찔러줘야지. 무조건 찔러야 돼. 찔러야 돼. 이 사진에는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다, 변호사. 무슨 뜻이죠? 이 사진을 인정해버리면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다. 변호 측으로서 억지를 쓰더라도 부정할 수밖에 없지. 오, 억지? 그런 것입니까, 변호인? 아, 아무튼 한 번 더 사진을 보도록 합시다. 당신의 입장이 억지가 아니라면 반론이기에는 한 번으로 충분하겠지요. 그건... 틀리면 안 되라서 결정적인 모습을 제시하자. 세이브합시다. 뭘까? 나침씨가 찍은 사진을 항상 그랬어. 결정적으로 어딘가가 이상해. 이번에도 역시 그럴 거야. 그럼 제시해 주실까요? 이 사진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모습 점이란? 이거요. 뭘 알아야지. 의상 그 부럼 애들도 볼 걸 뭔가 다른 게 있나. 그니까 그것도 못 보고 씨. 저쪽 팔 기계로 돼 있는 거는 뭐 맞고. 어 맞나? 이쪽 팔인가? 이쪽 팔인가? 팔은 이상이 없는 거 같고. 다 곰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개방 맞는 거 같고. 뭔가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의상에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장갑? 장갑 이상하다? 아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뭘까? 토너 사면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 포스터 한번 봤어야 되는데. 스포요? 스포를 하시면 안 되겠죠? 다리? 근데 너무 우리가 실수를 뭐지 계속 못 풀어가면은 약간의 힌트? 다리? 주름진 거? 찍자고? 난 다리. 다리? 어. 키가 작다? 키가 작다. 다리! 찍어! 주먹 컷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뭡니까? 거긴 발인데. 발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맞았나봐. 그건 도대체? 이 사진 속 토너 사면은 오토라 신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따 그 근거를 말해보실까? 토너 사면의 포스터를 보아주십시오. 오 그러네. 오, 진짜네. 의상에 주목합시다. 뭐 버선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토너 서면은 루저라고. 키가 작아서 명백하게 의상을 끌면서 걷고 있습니다. 루저 토너 서면에 대해서 저 녀석 불쌍해. 이 모순이 갈키는다면 단 한 가지. 이 토너 서면은 피고보다 키가 작은 인물인 것입니다. 좋아, 이번 대물로 상황을 역전시켰다. 이상하네요. 네? 오늘 미추리기 검사 기분 나쁠 정도로 침착해. 그러고 보니 그는 지금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어요. 흐름에 몸을? 그게 무슨 뜻이죠? 타격을 전혀 안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어요. 타격을 안 받았다고? 미추리기 검사, 대체 이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사진 속 인물이 오토라 신고가 아니라면 검찰 측의 주장은 완전히 의미를 잃고 맙니다. 역시 이렇게 됐군. 뭐라고? 나로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아무래도 사진 속 인물은 오토르 신구가 아닌 모양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인 걸까? 이 토너섬에 속에 들어있는 인물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간단한 거죠. 그보다 문제는 역시 저 검사의 태도로군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침착할 수 있지? 변호인, 당신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이 사진에 찍혀있던 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여자애? 여자애에게 치고. 내가 유리가 들어온 매니저죠. 가비야 기리오!
콜로사면이 누구인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죠. 도대체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 우선 그녀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대기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죠. 게다가 그녀는 오토로 씨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게 어째서입니까? 나이프를 쓰죠. 그대로 간단하게 손을 넣을 수 있겠죠? 오토로 씨의 지문이 묻은 그 나이프를요? 흉기 나이프를? 결론이 뭔가, 변호. 지금뿐이다. 이게 마지막 역전의 찬스! 변호충은 카미야 키우로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수키! 정수! 재판이 또다시 예상의 전개를 보였습니다. 미출기 검사! 왜 그러시오? 본 법정은 카미야 키우로 씨의 소환을 요구합니다. 그녀의 증언을 듣지 않은 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좋아, 이제... 잠깐, 예감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이제부터 카미야 키리오를 증인으로 소환하려면 수배나 절차에 하루는 걸려버려요. 아, 하루가 걸린다? 아! 어, 그럼 오늘 날 판결 받지 않으면 마요이가! 하지만 마요이는 도망갔죠. 그럼 카미야 키리오의 직원은 내일 듣기로 하고 어떡하지? 재판이 끝나버린다.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소! 재판을 속행해 주십시오. 오늘 안에 그 판결을! 그건 안 됩니다. 카미야 키리오 씨가 잠깐. 내게 시간을 낭비하는 취미 따윈 없다. 미추르기? 재판장, 재판 속행을 요구하는 바다. 하지만 이렇게 법정이 예상의 전개를 보는 이상 나와 예상의 전개 나도 꽤나 만만하게 보인 모양이군. 무슨 말씀이시죠? 나루도 류이지가 고전 끝에 카미야 키리오를 고발한다.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 그대로다. 뭐 20분 정도 늦어졌지만 뭐? 뭐라고? 부처님 손바닥 위에 원숭이였어. 미출기 검사 지금 바라는 거 어떤? 카미야 키리오라면 지금 검찰 측 대기실에 있다. 이란 다음 증인으로서 모든 게 엿새 계산되었단 말인가? 미출기 검사 카미야 키리오를 체크하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아무래도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군요. 바로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증인으로 카미야 키리오를 입장시키십시오. 단! 그 전에 10분간의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츠기 검사 준비를 잘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주정에 들어갑니다. 계속 해봅시다. 2편 검사는 지금 몇 팩을 쓰고 있다고? 3월 22일 오후 2시 14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설마 키리오가? 그 카미야 키리오가? 그녀는 당신의 매니저입니다. 합병을 파는 것은 간단했겠죠. 식사 때 쓴 나이프를 손에 넣을 수 있던 것도 그녀. 수상식 뒤의 휴식시간 저는 그 덕에서 잡으렸으니까요. 피부도 단추를 당신 의사에 끼우는 것도 가능하죠. 나를 깨워준 것도 그녀였죠. 그렇다면 혹시 그녀가? 진범입니다. 후지미노 이사오를 살해한. 하지만 어째서 그녀가 후지미노를? 그녀에게는 동기가 있어요. 넌 동기라고요? 도대체 어떤? 다음 점포에서 몇 백 개 밝혀질 겁니다. 안심하세요. 깜짝이야. 오늘 중으로 무죄 판결을 따겠습니다. 본바람처럼 상쾌한 판결을 부탁할게요. 나루오토 씨? 동기 아마도 유리에 씨의 사라진 유서를 말하는 거죠? 네. 키리오 씨는 아마도 유리에 씨에게 의존한 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에 씨가 갑자기 자살해버렸죠. 그녀는 유서를 남겼다고요.
그것을 숨길 것이. 후지미노 이사부 피해자란 말이군요. 그래서 키리오 씨는 후지미노에게 접근해서 그 유사를 어떻게든 대처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단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애당초 키리오 씨와 유리에 씨의 의존 관계.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준 자가 누구였죠? 미치루기다. 아직 재판의 행방은 알 수 없어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 미추리가 알려준 거죠. 알려준 정보죠. 같은 날 오후 2시 25분 지방재판소 제3법정.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말 안 하기로 했었는데 약속했는데. 그럼 재판을 제기합니다. 미추리 검사 부탁드립니다. 법정에서 요청했던 증인 입정시켜주시오. 후지미노 아사오의 대기실에서 사건을 발견한 가미야 키리오. 증인, 지갑은? 이 사건의 피고 오토로 신고에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 확인해도 될까요? 네, 무엇을 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저의 관계에 대해 흥미가 있으시겠죠? 최근에는 주관제도 나온 모양이니까요. 아니 모릅니다. 가실령 같은 건 재판장의 증인이라면 참 편하겠구만. 신분하게 설명해 주시지. 피해자와의 관계. 저는 죽은 후지미도 씨와 교제를 했습니다. 오토로의 라이벌임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적인 것이니까요. 그렇겠죠. 프라이베이트 말이군요. 하지만 전 죽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말할 듯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당신과 피해자의 관계는 잘 알았습니다. 그럼 슬슬 증언을 해주실까? 당신이 사건을 발견했을 때 상황을 부탁하오. 사건을 발견했을 때 쇼 시간이 되어서 대기실에 있는 오토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는 김에 후지미노의 대기실에도 가봤지요. 후지미노는 죽어 있었습니다.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제가 본 건 물론 현장 사진과 같은 광경입니다. 기절할 것만 같아서 유리잔에 주스를 따랐지요. 유리잔에 주스를? 네. 살인전장이 있는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을 만큼 동의했었습니다. 유리잔의 짐은 그때 묻었다는 말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분을 부탁합니다. 나루오도 씨, 그녀는 무척 냉정하고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증인을 몰아세우려면 정면에서 부딪히면 안 돼. 페이스를 무너뜨려야지. 페이스를? 그녀 같은 타입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루오도 씨가 공격을 멈추는 순간 재판은 종료될 거야. 마구 죽어갑시다. 또 끊겨. 비가 와서 그런가? 오토를 부러 갔다. 그때 오토로 씨는? 하고 있었어요. 수상식이 피곤했었나봐요. 토모사멜의 의상을 입은 채로. 오토로 씨도 그렇게 말했었지. 그러면 그것은 나이프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했겠군요. 제가 말인가요? 이자 그런 유도신문식을 질문 3가지 그래. 나루도 대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당신이 오토로 씨의 라이플을 가져간다. 아니요. 오. 이상 증언을 계속해 주시지 승인. 아니네. 믿을 수 없지 아직은. 그렇죠. 왜 피해자의 대기실에? 그도 쇼에 우정 출연해 줄 예정이었거든요. 우정이라. 더 죽어갑시다. 방어 기술이 되게 좋아졌어. 그뿐이었습니까?
그 뿌리라니요? 당신은 피해자에게 어떤 목줄을 가지고 있었죠? 무언가 개인적인 이야기라도 있었다던가. 유감이지만 그만할 일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겠다 이건가? 그럼 계속해 주실까? 증인은 거기서 무엇을 봤는지. 죽어있었다. 그렇게 슬퍼 보이지도 않았는데. 쇼크를 받았다? 그럼 안되나요? 키노시는 무척 냉정한 사람이야. 게다가 이사업시에게 접근한 것도 연애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지. 느닷없이 시신을 누우는 쇼크를 받는다. 더구나 증인은 젊고 아름다워. 무리도 아니겠지. 젊음과 아름다움은 지금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같은 관계이다. 이 사진 말이죠. 예, 가슴에 나이프가 꽂혀있어서. 이 기타 케이스도요? 네, 물론 열려있었죠. 턱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증인은 어떻게 했는가? 유리잔에 주스를 따랐다. 나는 기절할 것 같은데 유리잔에 주스를 따는 거지? 주스? 예, 테이블 위에 있던 토마토 주스 병에서. 근데 마시지는 않았군요. 예? 이 유리잔에 루즈 흔적이 없습니다. 아, 저 정신이 없어서 안 마시고 놓았어요, 유리잔을.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신을 발견하고 큰 쇼크를 받았다. 그래서 유리잔에 주스를 따랐단 말이군요. 네, 뭐가 문제 있나요? 그때 저는 정말로 머릿속에 백지 상태였어요. 당신에게도 그럴 때가 있나요? 도저히 평소에 이럴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실례군요. 저 또한 다가가면 실수를 합니다. 그 증거로. 그 증거로 뭐죠? 마시질 않았지. 아, 아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던 거지? 뭐지? 궁금하자. 뭔가 있어? 증인! 아무래도 당신을 결정해서 당황해서 무언가 실수를 하셨군요. 대체 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나도 들은 적이 없군. 죄송합니다. 말하기 어려워서. 저 회장 화장대에 유리잔을 놓는데 깨버렸어요. 그 꽃병을. 아, 이 사람 깬거야. 어허. 꽃병이라면 현장 사진 바닥에 찍힌. 이 파편 말입니까? 화장대에 놓여있었는데